안녕하세요.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제 시작하네요. 아니, 알람 때문에 깼어요. 알람 때문에 깼는데, 어제 보셨죠? 보셨나요? 1620원 지금, 1655원까지 찍었었네요. 골이 깊으면, 뭐라고 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죠. 산이 높으면 골이 높다고 했죠. 어마어마한 장이었어요, 어제. 이제 식구도 우리 이제 재윤이 엄마도 팔으라고 걱정되니까 팔하고 많이 했는데 제가 저도 이제 주식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1년 넘게 마이너스 40% 50% 나도. 근데 리플 보니까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이건 24시간 하기 때문에 그 버티고 정비하고 하는 그 시간이 없어서 더 쉽게 이제 휘둘리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이 신고가 올라갈 것 같아요. 신고가. 예. 지금 제가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1627원이에요. 근데 1627원 돼도 탈출하지 않고 홀딩하고, 1650원에 10% 털고, 나머지 가져갑니다. 1650원에 10% 걸고, 1700원에, 1700원 걸을까요? 1650원에 10%만 털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코인들도 가거든요. 리플만 가는 게 아니고 비트도 지금 2천만 원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럴 때 상승률이 큰 애들이 있어요. 예, 동전주들. 얘네들이 20원 가면 10%잖아요. 이기 더 쉽잖아. 아까 이제 1600원짜리가 16원 오르는 거보다 160원 오르는 거보다 이제 루멘 같은 애가 30원 오르는 게더 쉽잖아요. 루멘 330원이죠. 이게 어때요? 210원에서 320원, 32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110원, 4배 뛴 40% 뛴 거네. 40% 맞죠? 40% 상승하는 동안 리플은 얼마나 올랐나 볼까요? 리플은 1000원에서 갔으니까 그거 비슷할 것 같긴 하네. 1000원에서 1600원 갔으니까 60% 많이 오르네. 근데 가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싼 애들이 유리하죠. 다음 들어갈 애를 지금부터 좀 찾아놔야 될것 같습니다. 다 매도하고 10% 매도해보고 10%만 가지고 다른 애 넣어놓은 다음에 다 탈출하면 이제 리플로 안 가고 다른 알트코인으로 레이스를 해보려고요. 이게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어제 막 900원까지 떨어질 때는 저도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리더라고요. 반토막 나니까. 네, 안 보는 게 답입니다. 알림만 걸어두시고, 알람만 걸어두세요, 알람만. 아,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근데 밑으로 알람은 많이 걸지 말고 한 200원, 300원 단위로 걸으세요. 코모도가 상승이 어마어마하네. 얘도 60%네. 다 비슷하네요. 전체적인 코인들 폭락이 다 이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8시, 7시. 토요일 날 시작이 좋네요. 제가 매도할 때 다시 한번 또 방송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되십시오.